그 윤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갈등이 여전히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네. 이제 이 해결책으로 얘기하는 게 아까 잘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것도 하나의 시각인데 뭐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네. 그분 문제로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갈등이 있다. 저는 굳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저께 뭐 두 분께서 이제 서천 네. 화재 현장 가셔서 저는 잘 봉합됐다고 보고 또 정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안만 친한 사람들끼리도 네.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만 네. 김경률 비대위원께서는 이제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셔서 아직도 그 틀에서 조금 못 벗어나지 않나. 지금은 여당의 비대위원입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인 게 예전에는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말 하나 은행에 조금 진중했으면 좋겠고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여파가 어떻게 될 거고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 좀 판단하시고 어느 단어 선택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말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게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서 네, 네,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희 방송 유튜브 출연하셔서 네. 뭐라고 하셨냐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대통령실에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 개인 의견이 있지만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꼭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대통령 의견처럼 치안을 해버리기 때문에 되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 경우는 저도 제가 의견을 뭐 숨기거나 이렇게 주저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 디올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로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 충분히 그 분석은 다 됐더라고요. 그게 뭐 권익위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또 형사법에 대한 네. 문제인지 그거는 그냥 판단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이제 저는 제가 같았으면 그냥 디올백 거기에 사과라는 것은 잘못을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경위를 설명해 달라 그랬으면 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겠나. 아, 경위를 설명해 그렇지, 달라. 그게 경위를 좀 국민들한테 좀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경위 설명하는 도중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가는 게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질문 받았으면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서는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뭐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랬으면은 충분히 저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과하라 그러면은 백을 받은 것만 부각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는 묻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 근데 그거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는 네. 그분의 생각이고 제가 그분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이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다는 뭐 일반 저기 직장인 놓고 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관련해서 경위서를 내라라고 하는 것과 그렇죠. 심할서를 내라 이건 경위, 다른 거니까 그렇죠. 전제 자체가 경위서를 내면 경위서를 받아보고 네. 경위 중에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명을 해달라 네. 그리고 해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 그럼 그런 점에서 어떤 의견을 밝혀달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후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수가 저보다 조금 늦지만 제가 같이 근무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냥 저는 뭐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럼 뭐 개인적 인연은 인연 따로 전혀 없으시고 없고 이제 뭐 되게 특수로서 네. 뛰어난 검사였다고 알고 있고 네. 또 뭐 제가 듣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검사로서는 되게 뛰어난 검사다. 그것도 기수 지금 물론 이현석 총장하고 아마 동기로 알고 계시는데 알고 네. 있는데 두 분이 아마 막상막하지 않았나 특수부 검사로서는 뭐 그렇게 서초동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